존경하는 우리 김미섭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주제를 알리아 작전이라고 했다. 제가 한국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 작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왜냐? 언제나 알리아는 피냄새가 진동했고 화약냄새가 진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부의 시대가 지나면 사냥꾼의 시대가 온다고 했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예상컨대 엄청난 피냄새와 화약냄새가 진동하면서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셨어요. 김 박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알리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육적 알리아가 있고 하나는 영적 알리아다. 그래서 육적 알리아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와 교로 돌아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알리아다라고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이 육적인 알리아와 이 영적인 알리아를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멈춰서는 안 된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든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함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저는 자세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먼저 우리 크리스천은 유대인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한 적은 없지만 크리스천들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짓밟혔고 그들은 십자가를 연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그런 고통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과가 없이는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가서 가는 곳마다 제가 눈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예, 이 존경하는 우리 김지수 박사님과 이런 신학자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현직 목회자님들 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알리려고 하는 이런 귀한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잠시지만 이런 강좌에 나선 거는 저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 저 IMM의 박재란 목사님이나 우리 정호준 박사님이나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수십 년 당신들의 눈물을 뿌렸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저 같은 이런 목사도 이렇게 거룩한 일에 이렇게 홀리한 이 사역에 저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포럼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이 포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국제 이스라엘 신학 포럼에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예, 사실 처음에는 그동안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책도 그래도 이만큼 읽었고 또 저희 교회 뭐 메시아닉 주의 리더들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앞장서시는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제가 뭐 또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갈망이 생겼냐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받고 싶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에 더 불을 붙이고 싶어. 그래서 이 한 가지 갈망,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제 심령에 다시 이스라엘 향한 그 뜨거운 불을 붙여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미나가 때로는 힘들고 앉아있기 좀 어려운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 valuable 했고요. 너무 precious 했고요. 진짜 주최 측에서 어떻게든지 퀄리티 있는 그리고 정확한 이스라엘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레슨과 그다음에 인스퍼레이션을 우리에게 딜리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더 커미트먼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더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피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더 담대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그런 또한 레슨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모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어프리시에이트 합니다. 네, 감사하고 저는 사실
우리 이스나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저 또한 도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 먼 한국에서 이렇게 달려온 분들에게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어떤 그 리더십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커플스 TV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대부분 목사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코프스 TV 시청자들이 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사역을 하는 모든 단체와 또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뿔소 용사들 온다. 제가 너무 제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온 세상이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기독교 성도들 교회들이 잠자는 거 있을지라도 여기에 다윗의 세 용사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앞장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항상 제가 도전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뿔소 TV를 시청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다 코뿔소 용사들이 되십시오. 잠자는 세상을 깨우시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아를 만날 때까지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렇게 교회 개척 사역 같은 걸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육적인 알리아 사역이라든가 또 이제 예수학교로 돌아오는 교회 개척 사역을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미국에 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그 저희 교회 사역을 보면서 또 이렇게 소감을 한 말씀 주신다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오직 이스라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역들에 약간 블라인드 스팟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목사님의 사역은 너무 균형 잡히게 이방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에서도 영적 알리아와 육적 알리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까지 그 다음에 문화 사역까지 또 미디어 미니스트리까지 영화까지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킹덤을 골고루 커버하는 사역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역에 앞장서시고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우선순위를 따라 커미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함께 커버 할 수 있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교회에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정말 한 사람의 리더가 깨어날 때 온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날 때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했고 앞장서시는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이승장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어떤 코뿔소의 어떤 그런 비전의 우리 그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 이렇게 고추 세워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좀 코뿔소적인 기질이 목사님에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제가 배워야 돼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이렇게 컨퍼런스에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샬롬. 샬롬. 이제 이스라엘 신학 포럼 이렇게 날아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동했어요.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일단 코뿔소 목사님을 보는 순간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그리고 코뿔소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성도분들을 이번에 만나고 가셨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오면은 이곳에선 정말 생명수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관역에 10포인트를 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관역에 10포인트를 쏴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도 좀 더 단단해진 것 같고 예.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알리아를 지금까지 생각해왔는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 저희들은 초이진 피플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공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IBM 네, 네. 거기 IBM인가요? 네 맞아요. 네 거기 남침내계 순교 위원회 그분들이 1년이면 5억을 네, 유대인 그 알리아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절대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동정하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될 분들이시잖아요. 목사님 여기 오시니까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 또한 뭐 보통 감격이 아니었죠. 특별히 그 여기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잠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목사님들께서 처음 여기 오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초청해서 왔는데 놀랍다 이런 얘기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실은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쉽게 온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도 정말 제가 이렇게 왔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이 온 게 헛걸음이 아니었구나. 이 한 분 한 분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에 웅크리웅크렸어요, 제가. 그리고 앞으로 이 우리 김지우석 박사님이 더 건강하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기둥 같은 분이시잖아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세우는 일에 신학적 기둥을 세우는 이런 일에 더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들었고 또 이제 우리 온미근 사님께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사회도 봐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이벤트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어디서 오라 그러면 망설이잖아요. 습관처럼. 그런데 그 습관을 버리시고 항상 어디든지 향해서 달려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의 금은보화를 캐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여기 안 왔을 때와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실 것이고 또 아무리 많이 모인 그런 군집된 해중들보다는 소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됐을 것이고 어떤 그 프리처에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고 주님이 귀 기울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열매 맺을 날이 곧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면서 또 펑펑 울지 않을까. 울보 권사님과 울보 목사가 이렇게 서서. 네. 네. 아무튼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코뿔소 목사님, 박영민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았잖아요. 네. 멀리서 계시면서도 설교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더 좋은 설교가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온미근 권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역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고맙습니다.